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6편입니다. 시편 6편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편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냐이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6편 우리 함께 1절부터 교독을 했습니다. 오늘 시편 6편에 특별히도 9절을 다시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6편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중국의 이름난 사상가였던 이 한비자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비자가 어떤 군주를 설득시키는 과정에서 잘못해서 그 군주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모든 일들이 엉망이 되고 그 일을 명언을 남겼는데 영린주화였더라. 영린주화가 뭔가 찾아봤더니 이 용이란 동물은 본성이 착한데 이 등에 한쪽에 거꾸로 난 비닐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건드리면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이 바로 영린이다. 잘못하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고사성어가 영린지화다라고 했답니다. 한마디로 영린은 컴플렉스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 오늘 함께 보신 이 시편의 말씀을 기록한 이 시편 기자였던 이 다윗. 다윗 역시 마찬가지로 심한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영린. 다윗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 사실 생각해보면 다윗은 10대 때부터 승승장구하고 남부러울 것 없고 덩치가 엄청나게 컸던 이 골리앗 장군도 단번에 물맷돌로 쓸어 이겼던 장군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승리를 거뒀던 굉장히 용감한 자였습니다. 또 자녀들 중에 별 볼 일 있었습니까? 자녀들 중에는 별 볼 일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붓습니다. 모든 자들이 그 이후부터는 다윗 앞에서 굴복하고 또 주변국들이 다 벌벌 떨고 평정하기 시작하는데 장군 중에 장군이 되었고 또 지혜로 따지면은 어떠한 사람들보다 똑똑해가지고 전쟁 나가서 이렇게 전략을 세우면은 백전백승이었던 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잘 나갔던 사람인데 무슨 영린이 있었을까? 무슨 컴플렉스가 있었고 무슨 잘못이 있었을까? 어떤 잘못이 있었길래 다윗은 이렇게까지 기록을 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윗이 지금으로 보면은 굉장히 믿음의 선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편을 기록한 걸 보면 다윗의 참담했던 모습을 묘사한 시편들이 한 7편 정도 됩니다. 오늘 이 시편을 포함해가지고 7편 정도가 다윗이 어떠한 일을 겪었고 어떠한 상태였고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졌는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자리까지 갔었고 또 오늘날 우리가 다윗하면 믿음의 선조다. 오늘 목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은
다윗 하면은 우리가 다 좋은 말만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회복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좀 깊이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누가가 기록했을 때의 내용 중에 다윗에 대해서 어떠한 자라고 표현했습니까?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자였더라. 다윗은 그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한 자였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까지만 해도 야 다윗만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이 세상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그런 마음에 합한 자로 변화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추락할 때까지 추락하고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갈 때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다윗하면 최고의 왕이었더라. 선조 중에 선조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더라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강구했는가? 어떻게 강구했길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다시 들어서 믿음의 선조로 쓰셨는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어떻게 강구하였는가? 탄식함과 곤고함을 가지고 강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여호와여 내가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내까? 이 말씀 속에서 굉장히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최고의 복과 최고의 자리까지 오른 다윗이 누가 봐도 부러울 것 없던 다윗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막 악기를 다루면서 춤을 추면서 기도했던 다윗인데 어떻게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시고 내가 너무 수척하여서 뼈가 떨릴 정도로 너무 힘듭니다. 내 영혼이 떨리오니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제발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너무 순탄한 게 독이었습니다. 너무 잘 나갔던 게 독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조금 못난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을 발견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붙들고 기도하고 그랬으면 조금 더 나았을 수 있습니다. 너무 잘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마다 부러웠던 그 다윗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게 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무엘 하 11장에 보면은 아니 최고의 장군이었던 자신의 밑에서 일한 요압 장군은 백성들과 함께 전투에 임합니다. 그날도 열심히 전투에 임해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생과 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아 잠깐 볼까요? 사무엘아 11장에 보면은 뭘 하고 있었는가? 사무엘아 11장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전투를 나갔는데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지금 다윗이 이럴 때입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시컷 자다가 저녁 때쯤 일어나가지고 침상에서 기지개 피면서 야, 잘 잤다 그러면서 왕궁의 지붕을 거느리다가 여인의 목욕하는 것을 볼 때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뭔가 착각해도 너무나 착각한 다윗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들이나 안 믿는 자나 똑같지만 특별히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자신의 할도리를 행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의 그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할도리를 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받은 은혜 이만큼 받으면 됐지 내가 더 이상 뭘 하겠는가 그러면서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행하다가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특별히도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본분입니다. 그러려면은 시간이 부족합니다. 걷잡을 수 없이 많은 공격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마귀의 시험 괴율이 우리를 시시때때로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여유있게 침상에 일어나가지고 거닐면서 남 목욕하는 거 그거 바라볼 때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싸움에서 순간적으로 지고 걷잡을 수 없이 넘어진 이 다윗이었습니다. 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살피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순간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순간적으로 넘어지고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하고 맙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윗이 조금이라도 좀 뭐 사람들이 볼때 야, 얘는 좀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면이 있었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냥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봤더니 다윗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첩들을 많이 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일처 하나님이 지정한 자만 결혼하도록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한 명을 두거나 두 명을 두거나 세 명을 두거나 하나님의 허락하에 자손을 번성시키기 위해서 한 건데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의 왕위를 지키고자 세상에 있는 나라들과 협력하고 그들을 자신의 이방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고 또 특별히도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이루어 나가면서 자신의 왕권들을 누렸던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솔로몬도 똑같아야 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더 심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처첩을 두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던 것이 조금씩 조금씩 어긋나고 잘못된 행동으로 변해갑니다. 여자 문제로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급기야 왕궁의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거닐다가 누구의 아내입니까? 한참 전쟁터에서 열심히 전쟁하고 있는 병사, 장군도 아닙니다. 일개 병사의 아내, 우리아라는 병사의 아내 바세바가 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범하고 맙니다. 남편 우리아를 또 어떻게 했습니까? 요압 장군한테 제일 앞에 가서 전투하게 해라. 제일 위험한 곳에 가서 전투하게 해라. 요압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도 순종했습니다. 가가지고 전투를 벌여서 요압 그 우리아가 죽고 백성들이 또 전투하다가 죽습니다. 안 죽어도 되는 사람들이 우리아뿐 아니라 몇 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이 보고합니다. 장군이요, 만약에라도 이 전령을 통해서 보고했을 때 장군이 왜 죽도록 놔뒀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혼나니까 거기다 써라.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아, 이 우리아가 죽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안심을 했는지 요압 장군 보고 한마디로 수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하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책망을 해도 모자른데 자신의 범죄를 숨기려고 우리아를 죽이고 백성들도 죽이고 죄 없는 사람도 죽이고 살인죄와 동시에 간음죄를 다 저지른 겁니다. 한번 죄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살인죄, 간음죄, 하다못해 모든 거짓말까지 모든 죄들이 같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다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책망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철저히 무너지고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절대적인 영민, 컴플렉스,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자꾸 그게 발목을 잡습니다. 주변에 있는 바벨론, 블레셋뿐 아니라 주변의 많은 국가들이 다윗 얘기만 나오면 처음에는 벌벌벌 떨다가 나중에 그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다윗 얘기만 나오면 야, 저 일개 병사의 아내를 가늠한 저 왕이 저 왕이냐? 아이고, 손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만 생각하면은 신음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길을 가다가도 그게 걸림돌이 돼가지고 다시 넘어지고 그것이 걸림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해주신 거면은 과감하게 다 버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아, 내가 수척하고 뼈가 떨리고 너무나 떨려서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할 정도로 떨립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눈물을 신음하면서 흘리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주변 국가들의 많은 이간질과 욕된 말과 뭐 다윗을 어떻게 하면 내려 앉히려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명성이 땅에 떨어질 정도로 헐뜯고 비난하고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다윗의 상태가 정말 2절 3절을 다시 보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첫째는 징계를 받아서 육과 영이 공궁에 넣었다. 공궁,
다 이제는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둘째는 수척해졌다. 야위고 말라가지고 힘들고 일어서면 벌벌벌 떨리고 또 영혼까지도 심히 떨렸다. 영혼이 떨렸다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심령 속에 하나님, 즉 하나님의 권고가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고라는 것은 우리가 불안하고 심히 떨릴 때마다 기도하면 찾아오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힘들 때마다 부추겨 주시고 아플 때마다 위로해 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힘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됐을 때는 권고가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고가 떠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곤고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여기까지만 보면은 누가 알기라도 하면은 자신의 상태가 너무 부끄럽고 누가 알기라도 하면은 주눅들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칫 잘못하면은 탁 건드렸을 때 야 내가 그거 가지고 뭐 내가 왕인데 야 여자 한 명 더 건드리는 게 무슨 잘못이냐 화낼 수도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게 화낼 수 있는 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에서는 그렇습니다. 술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툼을 걸어옵니다.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 후의 모습이 오늘날의 다윗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인데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오리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옵소서. 내가 수척하고 뼈가 떨리고 자존심도 상하고 사람들이 볼 때 불쌍할 정도로 너무 말랐고 심령도 하나님의 권고가 떠나서 더 이상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돌아와 주십시오. 돌아와 주십시오. 호세아서에도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방 그 저 몸파는 여인과 결혼하라고 했을 때 순종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가 왜 그렇게까지 순종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와라. 돌아와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면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길에서 어긋났으면 다시 그 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자신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내놓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니까 하나님도 저한테 좀 돌아와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수척한 몸이 회복되기를 원하니까 영혼을 건져주시고 주의 인자심을 인하여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입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공핍과 탄식으로 몸이 지쳐가는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존심 버리고 믿는 자들에게 자존심이 뭐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존심이 필요 있습니까? 사실 뭐 자존심 빼면은 살아갈 수 없는 게 요즘 세상인데 자존심 다 내려놓으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 자존심이 발목을 잡습니다. 다윗은 다 버려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 그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범죄함을 저질렀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게 급선무지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고 자신의 위치가 무슨 소용이고 자신의 왕권이 무슨 소용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니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시나이다. 탄식하고 한탄하고 곤핍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강음하고 남편 우리아를 죽인 그 죄 밤마다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 이제 됐다. 비록 너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통해서 징계를 내지만 바세바 품에서 나온 아들 죽지 않습니까? 징계를 내리지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러니 이제 너를 내가 다시금 쓰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이스라엘 나라에 손에 끼치고 자신의 멋대로 행하고 자존심 세우고 자신의 왕권 휘두르고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원통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원통히. 우리 누가복음 18장 보면은 한 여인이, 가난한 여인이 재판장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재판장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밤낮 가가지고 내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그 재판장은 세상 사람들 두려울 사람 아무도 없고 자신의 지위, 자신의 권세로 모든 것을 두루두루 다스리는 그런 자였는데 이 여인이 와가지고 밤마다 그러니까 귀찮아가지고 나중에는 뭐라고 합니까? 아, 들어주겠다. 뭐냐?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물며 내가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내가 믿는 자들 너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이 원통해 하는 거 내가 다 들어주겠다. 하지만 그 원통해 하는 것을 너희들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통해 한다는 것이 어떤 게 원통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 어떻게 원통합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원통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권고가 임해서 우리가 원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마귀가 끼어들어가지고 우리를 엉망으로 만듭니다. 마귀의 시험에 들어서 우리가 넘어집니다. 그거 원통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원통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헤어날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 원통한 거 제가 이거 다 좀 내려놓고 하나님 제 씻어주길 원하니까 하나님 제 기도 받아주시옵소서. 그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모습을 통하여서 탄식하고 곤핍함으로 간구하였습니다. 또 하나 뭔지 아십니까? 눈물로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눈물로. 6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신다. 직역하면은 침상이 뜰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 내 눈물로 내 자리를 물들였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울었으면은 얼마나 많은 울음을 그 자리에서 흘렸으면은 그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시편 51편에 다윗은 나단에게 책망을 받으면서 쓴 시가 고스란히 그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51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빨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대전하는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이리이다. 얼마나 나단의 책망을 듣고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여기에 아홉 차례의 동사들이 나오는데 어떤 동사인지 아십니까? 죄악을 씻겨주시옵소서.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죄를 쫓아내 주시옵소서. 다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죄를 좀 씻겨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철저하게 회개할 때 뻔뻔하게 고개 들고 외치면서 아 내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한 번 기도하면 되지 더 이상 무엇을 하겠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제 자존심 다 긁어놓고 선지자가 감히 왕한테 와가지고 기름 부은 왕한테 그렇게 할 소리입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51편 17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내가 통회하고 마음을 제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떨어져 나갔으면 다시 한번 합하려고 노력하고 죄를 저질렀으면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과 매달려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고 마치 무엇입니까? 어린 아이들이 자녀들 다 키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잘못 저질렀을 때 부모님한테 혼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울며 불며 매달리고 아이고 잘못됐다고 그러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러고 혼내지 말라고 그러고 또 울고 언제 끝입니까? 됐다. 내가 이제 다 알았으니까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한 번씩 안아주면 다 끝입니다. 아이들이 잘못을 저질러서 부모 앞에 섰을 때 그 울며 매달리는 그거 그 표현이 바로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겁니다. 보통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우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죄를 깨달아가지고 철저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권고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찢어질 정도로 마음이 아프고 회개하고 돌아설 때에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기도 들으시고 됐다.
그만해라 이러실 분이 아니랬습니다. 그러실 분이 아니십니다. 눈물이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살아있다는 것은 겉으로만 펑펑 우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 이 심령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오셔서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을까? 마음속으로도 우는 것이 바로 이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눈물이 많이 말랐습니다. 요즘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감정이 굳어져서 눈물은 커녕 악만 받쳐가지고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교회마다 세상 사람들마다 싸우고 물고 뜯고 이런 것이 너무 태반입니다. 우리는 눈물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울고 겉으로도 울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다면 그 눈물로써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해야 될 도리라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그것을 내려놓고 어떤 것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가.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 보면은 별명이 무엇입니까? 눈물의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가 됐습니까?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해가지고 정말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해서 믿음만 지키면은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살 수 있었던 자들인데 시시때때로 자신들의 욕심을 내세우면서 죄를 범하면서 나라가 갈리우고 팔리우고 사람들한테 수치심을 당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욕먹고 이 모든 것들이 결과가 다 고스란히 그들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뿐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 죄값으로 사육을 당할 그 인류 위해서 기도하고 밤낮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그 머리는 물이 되며 그의 눈은 눈물 근원이 되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느 지도자가 어느 선지자가 이런 선지자가 있었습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자가 되기 원합니다. 고급하고 간구하고 고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러워서 우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이만큼 지었는데 아이고 아이고 하나님 제가 너무 이 죄가 너무 커서 아무리 손톱만큼 작은 죄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커서 제가 서럽게 울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회개의 눈물이 살아있다는 것은 정말 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영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영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깨끗해서 순전해서 조금만 죄가 들어와도 그 죄가 너무 양심을 흔들어서 더 이상 어떻게 할지 몰라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겁니다. 눈물이 있다는 것은 영이 살아있다는 것뿐 아니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해준다고 했습니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매달려가지고 한탄하고 한탄하고 고급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참 기쁨, 기쁨이 우리 심령에 충만할 수 있도록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6장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첫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죄가 다 들어갔다. 그 죄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보면은 하말티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말티아가 뭐냐? 사람이 어떤 사람이 관역으로 활을 쏘는데 화살이 관역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원래는 관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럼 자꾸 비껴나갑니다. 그러면 만약에라도 활 쏘는 사람이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밤새 연습을 합니다. 안 맞으면 연습하고 안 맞으면 연습하고 달성할 때까지 연습합니다. 그러다가 좌절하면 또 울고 실망해도 또 일어서고 맞출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목표로 가서 그곳에 꽂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면 자꾸 비껴나갑니다. 비껴나갑니다. 비껴나가는데도 우리는 감정이 무뎌져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거 좀 비껴나가면 어때요? 그렇게 해가지고 비껴나가면 뭐 내가 그거 어떻게 다시 하겠어? 이것이 아니라 내 모든 행동들을 원통히 여겨가지고 내가 잘못했다면은 이거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서 정해진 곳으로 그것을 마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목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영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나이가 적건 나이가 많으시건 믿음이 뭐 1년 됐건 10년 됐건 20년 됐건 다 똑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섰지만 제가 뭐 잘나서 섰겠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쓴 거지 여러분들한테 잘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저나 똑같습니다. 죄를 범했으면은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눈물로 회개하는 것이 근본입니다. 그것입니다. 그럴 때 변화가 있고 그럴 때 은혜가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씻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하나만 더 보자면은 다윗이 어떻게 간구했는가?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확신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서 될까 안 될까?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뛰며 홀연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간구를 들으셨으며 들으셨다라고 과거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들어주실까?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약점 그거 내가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다 내려놨더니 그것이 오히려 강점으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거를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너무 잘 되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가지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고 그럴 때마다 사람들에게 나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주변 원수들에게 나를 놀릴 때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해집니다. 나를 심히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 고백합니다. 그래 나 죄인이었다. 내가 죄질렀다. 근데 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 회개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침상이 젖을 정도로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 받아주실 줄 나를 믿는다. 그러니 그거 나한테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나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저앉겠습니까? 언제까지 앉아가지고 나 못하겠다. 나 더 이상 못하겠다. 내 상한 심령 더 이상 회복 못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들어주시고 확신해 주기 때문에 그 기도 나는 붙잡고 다시 나간다. 그 기도 붙잡고 나는 변화된 모습으로 가겠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받아주셨는데 다윗이 어떻게 됐는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 자신을 먼저 변하게 하십니다. 약함에서 강함으로 어리석음에서 지혜로 거짓과 궁률 괴울에서 거짓과 괴울에서 진실로 다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줄 줄 믿는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다면 그거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으니 하나하나 다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뭔지 아십니까? 대적들을 대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변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믿고 나아가면 대적들도 두려워 떨나라는 것입니다. 육의 싸움보다 영적인 싸움까지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겉으로 나를 이간질하고 나를 못되게 굴고 넘어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내 영적인 것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 영이 살아있으면 거뜬히 단박에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혈과 육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대적들과 싸우면서 인본주의로 했습니까? 자신의 왕권, 힘, 지혜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아무리 대적들이 나를 해하려고 할지라도 환난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매달리고 신본주의였던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반드시 그 기도 들어주신다. 오늘 특별히도 10편 6편을 통하여서 영린이다 컴플렉스 다윗이 가지고 있던 잘못 다윗이 범죄를 저질러서 정말 수척해지고 뼈가 떨릴 정도로 고생하다가 회개했던 그 모습 이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살펴보았습니다.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뭔가를 건드리면 툭 하고 튀어나오는 게 있습니까? 만약이라도 딱 건드렸을 때 와 소리를 지르면서 하지 마라 하면서 시험해 드린 것들이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존심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이 아무 소용없다. 다윗처럼 내가 이제는 탄식하고 곤핍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또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잘못한 것을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제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또 이제 제가 기도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저는 이렇게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에게 돌아와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숨기면 숨길수록 자꾸 커지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다 드러내서 오늘 다윗과 같이 우리 믿음 생활에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그날까지 얼마나 남지 않았겠지만 정말 믿음 생활 잘하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없이 시원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쌓아왔던 많은 명성들이 다 땅에 떨어지고 주변국들에게 욕을 먹고 수치심을 당하는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충고를 듣고 회개했는데 단번에 회개하고 자신이 어느 때까지 회개할 때마다 그 죄를 드러내서 곰핍함과 탄식함으로 회개하고 눈물로써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실 줄 알고 기도하고 언제까지나 그 기도를 하며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린 결과 이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장군으로서 오늘날 우리의 입에서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칭호를 얻을 수 있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권속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떠났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수 있도록 마음 문을 열고 철저하게 내려놓고 기도하며 자존심 다 버리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복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